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의 원자력공학과 김영호라고 합니다. 전기전공학 59학번 황진우입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과 18학번 백지혜입니다. 연합전공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 학부 인턴에서 모이게 된 원격 시험 감독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원격 시험 감독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학생들이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조교들이 여러 명의 학생을 감독하는 식으로 시험을 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줌 링크를 보내주는데 이메일로 보내줘서 학생들이 좀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공정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이 시국에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이게 크게 학생이 송출하는 부분과 조교님들이 시험 영상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을 하면 이걸 RTMP 프로토콜이라고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교님들의 감독관용 뷰어에 띄워주고요. 그 영상을 AWS에 저장을 하여서 3일 후에도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독관님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조교라는 게 확인이 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합니다. 어느 과목을 언제 시험 보는지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시험 데이터와 학생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까지 감독관용 뷰어에서 담당을 하고요. 제가 조교였을 때 학생을 등록을 해야지만 학생 클라이언트에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 시험에 등록돼 있으면 이제 학생은 컴퓨터를 켜서 이제 학생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학번 그리고 이름을 이용해서 일종의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화면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어떤 시험을 치는지 관한 정보를 좀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 미리 보기로 이제 약간 각도 조절을 좀 한 다음에 준비됐다 싶으면 이제 시험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송출을 눌러주면 됩니다. 학생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은 이 시점에서 크게 두 개인데요. 영상 녹화를 서버 측에서 멈춰달라.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다 친 상황에서 녹화를 멈추고 이제 영상을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버튼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닫아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학생이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는 현재 지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학생이 송출을 시작하면은 다시금 영상이 녹화가 잘 되고 감독관한테도 영상이 라이브로 다시 보여질 수 있도록 또 구현을 해놨습니다. 저희 원격 시험 감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의 비디오 영상과 오디오를 담은 어떤 소포 같은 물체를 감독관한테 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포를 생각했을 때 소포를 배달해주는 택배사가 있겠죠. 택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버입니다. 영상이든 오디오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명령어들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은 서버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로 가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가거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버는 크게 네 군데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 클라이언트와 RTMP, HTTP 프로토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독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RTMP HTTP. 영상 저장이 돼야 되는 S3랑 HTTP로 소통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S3와 학생 감독관의 메타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말했으면은 궁금하다 싶을 부분이 도대체 RTMP는 뭐고 HTTP는 뭐고 왜 이 두 개랑 학생이 소통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게 우리가 웹서버를 열 때 http://, 하면서 어떤 걸 입력하는데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HTML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 갖고 오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HTTP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이랑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영상을 언제 송출할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테스트 정도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로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RTMP 같은 경우는 영상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두 개를 동시에 빠르게 보내주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굉장히 쉽게 리얼타임으로 영상 송출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해본 경험이 적었어서 RTSP, RTMP, HLS 등의 프로토콜 방식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RTSP 프로토콜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서 RTSP 프로토콜 방식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걸로 개발을 다 했었는데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해서 RTMP에 대해서 다시 배워가면서 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스가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찾아가면서 FFmpeg이 뭔지 코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일일이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갈피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매주 기본적인 기능, 예를 들어 송출하는 기능 이런 것부터 구현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매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형인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뭔가 부정행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 배경에서 보인다거나 눈에 시선을 뭐 따라가서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나 이러한 기술들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의 처음 목적이 사람들이 편하게 비대면으로 시험 감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딥러닝 기술들을 좀 많이 적용해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은 회의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줌과는 매우 유사하지만 줌처럼 회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아닌 시험 감독의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UI 디자이너가 따로 있으신 것도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자체가 구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좀 만든다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발전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된다면 교환학생이나 교류학생을 꼭 서울대로 직접 오지 않아도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테스트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유저의 니즈나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험을 사실 세계적으로 한 건 처음이고요. 그간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소프트웨어랑 조금 사실 거리는 좀 있거든요. 전자기학 같은 것 쪽이나 그쪽에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를 하고 싶은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 대학원에서 좀 더 깊은 배움을 얻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합전공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에 들어온 계기가 원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보고자 해서 들어왔는데 마찬가지 이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서 계속 공부해서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쌓고 그쪽으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